기동성을 중시하는 테라는 많은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방어를 위한 대포를 움직일 수 있는 공성전차로 재설계했었고 연합이 망하기 직전에 아예 움직이며 공격이 가능한 코브라가 있었죠. 그런 노력은 테란 자치령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사이클론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스템 가동, 사이클론 출동 준비 완료. 사이클론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격이 가능한 테란의 기동 차량입니다. 현재 사이클론은 인간 조종사가 조작하지만 과거에는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무인 차량이었죠. 하지만 여러 번의 개조를 거치고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인간이 움직이면서 그런 말이 모두 사라졌죠. 아무리 진보된 인공지능이라도 거의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인간 조종사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녀석은 코브라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제가 보장하죠. 사이클론의 공격은 태풍 미사일포를 사용합니다. 이 미사일포는 공중이든 지상이든 사거리에 들어온 적을 공격하죠. 하지만 사이클론의 진정한 공격은 상대와 직접 육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자치령 해병들이 열광하는 목표물 고정이 진짜 사이클론의 공격이죠. 목표물 고정은 사이클론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기능이죠. 목표 고정! 사이클론의 목표물이 된 적은 움직이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을 따돌리거나 추격하죠. 이 목표물 고정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주는 자기장 가속기도 있죠. 저놈은 죽은 목숨입니다. 자기장 가속기는 사이클론에 한번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고정 상태에서 미사일이 더 빠르게 날아가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이클론의 공격을 더 늘릴 수 있죠. 조준경은 사이클론의 목표물 고정 사거리를 크게 늘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론이 공격하지 못하는 상대도 긴 거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타격을 줄 수 있죠. 또한 사이클론의 바퀴는 어떤 지형에서든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바퀴 덕분에 웬만한 지형에서도 활동이 가능하죠. 사이클론의 이런 전투 방식은 사이클론의 빠른 속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이클론의 장갑은 그리 단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적의 공격 사거리가 사이클론보다 우위에 있으면 이 작은 기동 차량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 그럼 갑니다. 적을 열받게 하는 사이클론은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사이클론이 먼저 탄생한 자치령에서도 특수한 사이클론을 사용 중이죠. 이 특수부대 사이클론은 전폭적인 재설계를 거쳐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이클론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궤도가 노출되어 험한 지형과 작은 틈새 정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죠. 자치령의 지기 싫어하는 우모자 보호령도 당연히 사이클론을 사용 중이죠. 우모자는 자치령의 사이클론을 완전히 모방하여 운용 중입니다.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완전히 베낀 이 사이클론은 우모자 기술자들이 자치령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죠. 유명한 용병단 미라이 악탈단도 사이클론을 운용 중입니다. 미라이 사이클론은 나름 강력한 개조를 더했죠. 추가 철판을 덧대고 쐐기를 넉넉하게 추가하여 방어를 대폭 강화하려고 했으나 역시 운병단이라 그런지 공학에 그리 신통하지 않았던 탓에 흡수 능력은 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나름 최신 기술인지라 용병들에게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사이클론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무기지만 나름 탈환에서 알려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테란 공학자들은 이런 사이클론이 테란 기술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